이젠 괜찮은 것이냐? 예? 무슨 생각에 아까 얼굴빛이 그리도 어두웠던 것이냐? 허면 불어 그러신 것입니까? 저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다 보면 세상 만사 온갖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릴 수 있는 법이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호박하고 멋진 협객이랑 놀아선 아니고? 네가 무녀라서 차라리 다행이지 않느냐. 이렇게 곁에 있어줄 수도 있고 해서 웃는 네 얼굴을 마주할 수 있으니. 내일은 요 놈으로 사방치기나 해볼까? 이리 주십시오. 왜? 미리 연습이라도 해두려 그러느냐? 아닙니다. 사방치기를 하기에는 너무 예뻐서. 소인의 마음속 걱정을 대신해줄 해우석으로 삼을까 합니다. 그래? 그도 나쁜 생각은 아니구나. 하면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다. 무녀, 너 약재 받아 그랬더니 뭐 하다 이제 온 거야? 금방 가겠습니다. 선물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내가 차례를 비운 사이 별일 없었느냐? 돌아오는 즉시 대전에 들라는 어명이 계셨습니다. 오늘 밤 씻김이 끝나는 대로 내일 입궐할 것이다. 신부님! 신부님! 서리 언니가 여장을 했어요? 아버지,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아낼 때까지 제 근심과 슬픔을 여기 잠시 묻어둘 것입니다. 소녀가 장차 어찌해 나갈지 아버지가 지켜봐 주세요. 네가 월이라는 이름의 무녀가 맞느냐? 그러하운데 누구십니까? 중전마마 깨어서 널 보자고 하신다. 소인의 마음속 걱정을 대신해줄 해우석으로 삼을까 합니다. 무슨 고민이 있기에 잠 못 드는 것이냐? 이 돌은 해우석이라는 돌로 걱정을 대신해주는 돌이다. 해우석? 준 거는 고맙다만. 아! 형님,